있습니다. 여기도 고칠 데가 많아요. 일단은 등록을 이렇게 하잖아요. 이거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. 라이트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. 이 라이트가 뭐냐면 그거예요, 여러분. 등록. 밑에다가 라이트 함수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옮겨 놓겠습니다, 이렇게. 스캐너 받아야죠. 자,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러분 이 write 있잖아요. write가 원래 요 함수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이 run 함수랑 write 함수랑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. 그러면은 이 write 함수 안에서는 뭘 써야 되죠? 요 스캐너라던가 네, 요거라던가 요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. 그래서 잘 보세요. 자, 지금 이걸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? 요거랑 요 리스트랑 요 스캐너랑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? 요 녀석이 독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, 저는 얘를 위로 올릴 겁니다. 잘 보세요. 스캐너. 이렇게 하면은 이 스캐너를 어디서 쓸수 있다? 여기서도 쓸수 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도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. 생성자를 통해서 여긴 얌전하게 변수만 딱 선언해놓고 이렇게.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어디로 옮겼어요? 요 위쪽으로 옮긴 거죠. 그러면은 얘는 얘를 어디서 쓸수 있다? 요 밑에서도 쓸수 있는 거예요.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right에서도 문제가 없죠. 자,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겠습니다. 삭제도 잘라내기를 해요. 리무브. 여기 만들어야죠, 리무브를. 그 다음에 RQ는 공유할 만한 건 아닙니다. RQ는 매번 요청마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RQ는 이렇게 받아야죠. RQ를 이렇게 넘겨줄게요.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됐나요?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끝내는 걸 원래 약간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 썼잖아요.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리턴 쓰면 되는 거예요. 리턴. 이제 드디어 이런 걸 쓰면 안 되죠. 이런 걸쓸 필요 없고, 이거는 제가 found라고 넣을게요. found 찾은 이 녀석이라고 해서 이제 함수명을 이렇게 더럽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좋아요. 됐고. 그 다음에, 여기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? 목록도. 리스트, LQ. 컨트롤 1, N, 아니, 컨트롤 1. 이렇게.
그 다음에 딱히 외부에서 호출될 일 없는 거는 제가 그냥 프라이베이트를 다 걸을게요. 얘는 걸어야죠. 뭔가 간단해졌죠? 자, 한번 다시 볼게요. 이제 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일단 생성자, 이 녀석은 뭐예요? 요 위쪽에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run 함수, list 함수, write 함수, remove 함수. 네. 얘네들이 동시에 접근한 요소들은 다 위쪽으로 뺐어요. 네. 그쵸. 왜냐면 요 안쪽에 넣으면은 네. 다른 함수에서 이 run 함수 안에 있는 걸 접근을 못하니까 위쪽을 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생성자에 의해서 이렇게 초기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. 그 다음에 run에서는 이제 뭐한다?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rq한테 넘기고 rq가 그것이 등록이다. 그럼 등록한테 맡기고 삭제다. 삭제한테 맡기고 목록이다. 목록한테 맡기고 얘는 이렇게 이런 걸 디스패치라고 하거든요. 적절한 녀석으로 약간 넘겨준다. 디스패치 역할만 하는 거죠. 그리고 얘는 딱 깔끔하게 목록 나오는 일, 얘는 네, 등록하는 일, 얘는 삭제하는 일만 한다.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봐야죠. 등록 잘 되고요. 목록 잘 되고요. 삭제 잘 되고요. 네, 잘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크게 뭉쳐 있는 거를 적당한 기능의 이름으로 적절하게 나눠주는 걸 리팩토링이라 합니다. 이걸 수행한 거예요.